네, 마지막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이죠. 종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유한 종로 지역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소식과 또 생활 정보 등을 전해주신 김정민 주민통신원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정민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이 종로 지역에도 다양한 정보가 참 많았습니다. 이 주민통신원 연결을 통해 여러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지난 한해 통신원으로 활동한 소감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년간 통신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제가 사는 동안에도 가장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시청자의 눈으로만 보았던 그 방송을 소식을 전하는 통신원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분들과 방송을 위해 편집하고 전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가 빨리 가시화되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고 있는 지역의 소식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 종로 방송을 보시는 지역은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종로 지역은 이 한양도성 문화재는 물론이고 또 여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공유된 이 주민 참여 소식 등을 좀 전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지역의 여러 소식을 취재하고 방송하면서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그 지역의 일이라는 게그 예상에 없던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 한쪽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 쪽에서 또 일이 터지고, 마음 같으면 정말 몸이 12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주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활동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네, 2022년 올해 이 종로 지역에도 여러 이슈가 있을 듯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들을 좀더 공유하고 싶은지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일단 뭐 제가 주시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 됐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지역에 아주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행천동도 3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28일 오전에 서울시에서 21곳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지역에 선정 발표를 했고요. 2020년 초에도 미선정된 지역들에서 공공재개발 신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그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그 공모를 위해서 지역 주민이 찬반으로 갈려서 많은 갈등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네, 지역 주민들도 직접 만나고 또 소통을 하실 텐데, 느낀 점이 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 올해 통신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전해주시죠. 네, 예,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도 직접 접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주민들에게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도 찾아보는 통신원이 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정민 주민통신원을 마지막으로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 등을 전해주는 3명의 주민통신원과 새해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